예,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특별히 이제 매크로 변수와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김한진 박사님의 시각에 귀가 더 기울여집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도 뭐 계속 뉴스를 보면서, 네, 저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워드 세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중동에서 긴장감 관련된 전쟁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격돌 전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측정하느냐. 지난 금요일 날 사실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금요일 날 아침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고 났더니 또 밀렸는데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더 해석을 했더라고요. 글로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지 장기화될지 국지전으로 조금 제한될지 아니면 조금 여러 나라가 참전을 확대하는 뭐 이런 확전 양상이 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뭐 국제 유가겠죠. 예. 그런데 이게 부분이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서 좀 민간인이 조금 많이 희생된다든지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뭐 아무래도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조금 헤즈볼라에 대한 참전 승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확전되는 양상이면 국제 유가가 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켓에서는 사실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래서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그래도 반길 만한 그러한 좀 불확실성 이면에 반대쪽에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이제 민감한 게 유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어디까지 튈 것인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번 보니까 WTI가 95달러 갔었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점이 거의 80달러 선까지 82달러 왔던 것 같습니다. 81달러. 네.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되지만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또 반등의 위로 이제 한계도 좀딱온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지금 87달러 선인데 대략 그러면 유가의 리스크를 반영한 상하단 밴드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확전이 안 된다면 유가는 뭐 제한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WTI 86, 7요 정도 되는데 90달러를 뭐 일시적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결국 세계 경기가 좀 앞으로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수요 둔화에 대한 전망이 좀그 먹히면서 유가는 다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전쟁의 확산이 유가를 끌어올리지만 않는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150달러는 너무 지나친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가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장기간, 한 10년간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재고가 조금 지금 현재의 재고가 그런 장기적인 평균치의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만 해도 한때 7억 2천만 배럴 정도 됐는데 지금은 3억 5천만 배럴도 안 되고 있고요. 미국이 70달러일 때 원유를 채워놓지 못했죠. 예. 더 떨어질 줄 알고 예.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국제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좀그 재고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제 130만 배럴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툭 건드리면 유가가 그냥 막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 불안정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조금 방향성을 아직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확전이 되느냐,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유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네. 확전이 될 거냐, 안될 거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헤즈볼라나 이런 무장 세력들의 개입, 네. 그다음에 더 확전되면 이제 뭐 이란하고의 뭐
충돌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뭐 가지 않겠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이제 발언을 못하게 하는 연준 의원들은 그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지 않습니까? FOMC가 다가오니까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뭐 거의 연준 의원 뭐 기사 보니까 다던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총출동입니다. 네, 총출동해서 뭐, 네, 여러 얘기들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번 주는요? 네. 네,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뭐 19일인가요? 네. 19일 파월 의장의 뉴욕 경제위원회 경제학자들 모임에 네.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장 표명이 실질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에 걸쳐서 예정된 FOMC 직전에 들을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좀 공식적인 그러한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고요. 말씀 주셨듯이 거의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이번 주에 등판하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파 약간의 매파적 성격이 약간 뭐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뭉뚱그려서 보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신중하겠다라는 키워드로 집약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자체도 또 연준 인사 자체도 지금 물가가 잡히고는 있지만 물가 안정 또 통화 정책을 조금 긴축의 칼집에 집어넣는 데는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 마지막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조금 집약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유가 얘기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하고 연결돼서 국채 금리가 아이러니하게 전쟁이 발발하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은 10년물로 4.656입니다. 지난번에 4.8을 넘었다가 4.5대도 잠깐 들어섰다가 여기서 사실은 국채 금리가 뭐 수급적 요인이든 안전 자산이든 좀 팍팍 떨어지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국채 금리 전망은 어떠세요? 네, 지금 사실은 뭐 배드 뉴스가 좋은 상황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경기의 임계점이 아직은 미국 경제가 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불황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정책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나쁜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는 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금 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어제만 해도 사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치 3.2%가 훨씬 높은 3.7을 기록했거든요. 미시간대 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그런 식으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할지 또 각종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방향성을 잃고 충돌되고 있거든요.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경기가 확실하게 불황에 들어가거나 확실한 호황이 아니면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경제 지표는 충돌을 보이는 거고요. 근데 살짝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하나 둘씩 조금 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채 금리는 저는 4%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급 이슈라든지 또 말씀드렸던 뭐 아직 물가가 또 특히 기대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 또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국채금리의 하락을 막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상으로는 경제지표는 낮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물가도 헷갈리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채금리 4.7%, 4.6%는 가격 그 자체가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급으로 밀어올린 국채금리 5%에 육박하던 미국 국채 10년물은 좀 피크아웃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도 피크아웃. 다만 4% 정도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뭐 며칠 뭐 이건 일주일만에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도 그렇고 대략 시기적으로 본다면 점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4%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뭐 적어도 뭐 연말
내년 1분기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금리 얘기까지 해봤고요. 세 번째, 예, 김한진 박사님과 다룰 키워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 주식 매도세 났다. 3년여 만에 최장 기록, 2020년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외국인은 그러면 국내 주식을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그리고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약간은 지금 뭐 경색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잘 안 돌고 있습니다. 네, 그 증거는 달러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사실은 조금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국채 10년물 금리가 거의 5%에 가까운 지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돈이 잘 안 돌고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머징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금 자본의 이동성을 막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조금 위험 자산을 사들어가는 그러한 자금 흐름을 못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좀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나 기업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한국을 사면서 반도체를 사고 이번에도 파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을 거거든요. 네, 상반기에 뭐 거의 외국인 매수 10조 원 정도의 거의 뭐 80%가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돌아서야 되고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뭐 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은 그러한 부채 조정에 좀 묵직한 이슈를 지금 안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조금 모멘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네, 이 기관이 좀 지나야죠. 예. 지나서 반도체도 일단 뭐 조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감산 효과가 메모리 가격에 스며드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없이 DRAM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전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4분기라고 본다면 이 4분기는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도 또 우리나라 코스피 입장에서도 조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펀더멘탈은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분기는 어쨌든 조금 공격적으로 우리가 스탠스를 잡고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추가 하락을 염려하는 그러한 불안감은 좀 너무 지나친 기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를 볼까요?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워렌 버핏 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저도 뭐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순진한 장기 투자자가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좀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박식한 전문가보다 낫다, 오히려. 낫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거죠, 그렇죠? 예, 좋을 네.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 제대로 요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예. 실패를 통해서 조금 투자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때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살 때 또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수익률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약세장에서 조금 한 번쯤 되새김질 해볼 만한
말씀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약점이라는 게 남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찾아가지고 그렇죠. 이걸 좀 기록을 해놓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